네, 한번 돈 관리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여기에 보이시면 스타트 오브 데이라는 게 보이시는데요. 스타트 오브 데이가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엔드 오브 데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중간에 오픈 캐시어, 클로즈 캐시어가 있는데요.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제 장사를 시작하실 땐 스타트 오브 데이를 누르면 되고요. 장사가 끝나시면 엔드 오브 데이를 누르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오픈 캐시어, 클로즈 캐시어는 점심과 저녁을 이제 끊어서 관리하고 싶으면 점심은 내가 오늘 얼마 팔았다, 저녁은 얼마 팔았다, 이걸 알고 싶으시면 점심이 끝났을 때 클로즈 캐시어 누르고 저녁 시작할 때 오픈 캐시어 누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들어가서 이제 패스워드 묻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스타트 머니가 얼마냐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스타트 머니를 시고 결정하시고 오픈 캐시 하면 이제 장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장사 하나만 해보겠습니다. 장사 한 번만 해서 아무거나 누르고요. 제가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캐시로 20불 받았다 선택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빠져나오시면 리턴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엔드 오브 데이를 누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엔드 오브 데이를 누르면 오늘 얼마 팔았다 이게 이제 나오고요. 그래서 어떤 이제 프로시디를 나가서 캐시어 리포트 뭐 런치가 될수 있고 디너가 될수 있고 누르시면 한장 인쇄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배치 누르시면 이제 오늘 세일이 이렇게 끝나고 한 사이클이 끝나게 됩니다. 이상으로 돈 관리하는 거 어떻게 되는지. 아, 그리고 참 여기서 하나 또 추가로 할수 있는 게 이제 배치 리포트라는 화면은 이제 그 매니저나 주인만 들어갔을 때 패스워드 누르면 그동안 했던 모든 날짜별로 세일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. 그다음에 캐시어 리포트는 배치와 비슷한데 이제 그 매일매일 있었던 그동안의 캐시어들 또 돈통을 열고 했던 그런 것들의 기록이 그러니까 캐시어 점심은 얼마, 저녁은 얼마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캐시어 리포트고요. 배치 리포트는 한 번에 그 매일매일 기록이 납니다. 그 배치 리포트에서 또 중요한 게 여기서 어카운트 서머리라는 걸 누르면 내가 어카운트 서머리 한번 눌러볼까요? 이제 보통 회계사 갖다 줄때 쓰는 건데요. 기간을 지정하시면 이제 딱 이렇게 기간이 나오게끔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